작은 관리실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. 유난스런 이번 폭염에 선풍기로 버텨보지만 전기세 걱정에 켰다 껐다를 반복합니다. 덥기는 뭐 엄청 서럽게 덥지, 여기 안에가. 예. 경비원 입장에서는 공동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그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좀 쓰이죠. 서울시는 3,0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아파트의 경비실에 미니 태양광을 무료로 지원해 전기세 걱정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. 20제곱미터 남짓한 경비실에 미니 태양광 300와트급 두 대를 설치하면 60kW실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. 이는 소형 에어컨 최대 4시간 동안, 그리고 선풍기는 하루 온종일 가동할 수 있는 양입니다. 그게 하루에 대략 1kW 내외의 전기를 생산해서 한 달에 3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,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는 5,000원에서 많게는 14,000원까지 전기 요금을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된 경비원들은 반가울 따름입니다. 경비원분들도 그 공용 요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약간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경비실 1,000곳에 미니 태양광 두 대씩을 무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는 4,500개 경비실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. TBS 문숙희입니다.